퇴직연금 우리로 넘어와. 우리 연금 프렌즈 우리은행. 여기가 퇴직연금 핫플이래요.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단양 도심의 하상 주차장과 강변도로가 한 달 넘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단풍철 관광 성수기에 발이 묶인 상황인데요. 툭하면 물에 잠기는 바람에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윤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단양 도심을 흐르는 단양강변 하상 주차장. 6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이곳이 한 달째 물에 잠겼습니다. 맞은편 강변도로도 물속에 잠겨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충주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 10월부터 한 달째 침수돼 출입마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상 주차장이 개방되려면 충주댐 수위가 136m 미만이 돼야 하지만 제한 수위를 2m나 초과하면서 이처럼 물바다가 된 겁니다. 단풍철을 맞아 단양을 찾은 관광객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이 외박고 돌고 겨우 지금 나무차 앞에다 대놨어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마음 놓고 차를 주차 대고 구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차할 때가 이렇게 불편하면은 찾아오기가 힘들죠.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단양 구경시장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성수기철에 꼭 물을 이렇게 가다 놔가지고 관광객이 단양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주차를 못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한 60%가 돼요. 강변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강 건너 노동리 등 3개 마을 300여 명의 발도 묶였습니다. 네, 여기로 가면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5분 거리를 지금 저 자리에서 제리를 넘어서 도로에 한 15분, 20분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행히 눈이 안 와서 천만 다행인데 눈이 오면 그 제리를 넘어 다니기도 엄청 불편하고. 단양의 대표 관광 상품인 패러글라이딩도 하상 주차장으로 착륙이 불가능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예, 패러는 일단 내릴 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더욱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에도 가을 성수기인 9월부터 12월까지, 올해는 1월부터 4월에 이어 또다시 한 달째 물바다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현재 1초당 28톤을 늘린 112톤을 긴급 방류하고 있다며 12월쯤이면 하상 주차장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양군도 주차타워 건설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투자 심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탄원서에 환경부 항의 방문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경시이나 주민들이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서울의 환경부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장관님께 면담 신청을 하고 저희들 애로사항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권익위의 조정마저 또다시 12월로 연기되면서 단양 군민들의 고통은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지난달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갓난아기가 숨졌습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난 신생아였는데요. 사망 당시 곁에 산모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입니다. 지난달 이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신생아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 숨진 갓난아이의 산모 30대 A씨는 아이와 같이 있는 이른바 모자동실 시간에 아기를 침대에 엎어뒀는데 갑자기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혹시 모자동실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신생아 씨 대청소 시간이 있어요. 월속은 하루에 1시간씩만.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시면. 병원에서 판정한 아기의 사인은 질식. 신생아를 반듯하게 눕히지 않고 엎드려 놓아 돌연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한쪽 팔이 비정상적인 기형아였던 겁니다. 사망 장소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리원 방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산모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와 의료진을 상대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갑자기 숨진 이유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통합청주시 10주년 상생발전 합의안 이행률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과 지역별 예산 지원 편중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당시 청원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된 상생발전 방안.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합의사항 가운데 97%인 1인 3개 사업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행률에 대한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청주동물원과 어린이회관은 이전이 불가능한 일이 됐지만 완료 사업으로 분류됐고 읍면별 예산 편성과 지역개발비 예산도 삭감되고 있지만 완료 사업으로 표기됐다는 겁니다. 전혀 그동안 완료되지도 않았고 향후에도 지금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분류 구분상이 이제 완료 관리로 되고 있다 보니까. 통합 이후 10년간 읍면별 불공평한 예산 지원도 쟁점이 됐습니다. 낭성면의 경우 인구 한 명당 예산이 824만 원이나 됐지만 오창읍의 경우 105만 원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지원도 특정 지역에 치중됐습니다. 거의 미원 낭성이 치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해마다 그래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 이 특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미원이나 또 청원 지역의 내수 이런 쪽으로밖에는 그 도로 사업 아닌 곳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한편 지난해 구조물 붕괴 사고를 일으킨 청주 눈썰 매장 운영업체가 올해 다시 수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수주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 5개월 후에 저기 문화재단에 문화재단 2억 3천짜리 계약을 합니다. 그거가 법적으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환경위원회 행정감사에서는 현도면에 추진 중인 청주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등 현안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 지역은 불과 20년 사이 9개 시군이 인구 소멸 주의 단계 이상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인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계속 강조해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충북의 인구는 164만 7,850명. 표면적으로는 3년 전과 비교해 1만 4천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의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청주와 혁신도시가 자리 잡은 진천 음성, 그리고 증평의 인구만 증가했을 뿐이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제자리 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제천과 단양,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충북에는 단 한 곳의 소멸 위험 지역이 없었는데 지난 20여 년 사이 인구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부메일과 중부포럼이 마련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청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소멸과 농촌소멸을 부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제도개혁, 세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해결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인구 위기는 복합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 수도권과 지역의 임금 격차 등이 지역의 인구 위기를 가속화시켰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방 스스로가 그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정책을 개발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중앙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상위권의 출생률,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증평군과 진천군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진천군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중심의 인구 증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 증평군은 아이돌봄 공공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반면 생활인구 산정을 기초로 재정지원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돼 이뤄지고 있는 점,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가 쏠리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나머지 시군의 지속가능한 인구 증가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가 문제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은 국가의 인구 재정 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 지역 6곳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가운데 4곳은 올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부적절한 사제 관계로 인한 성적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관련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3년간 내신 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적 일람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2, 3학년 전 과목의 성적이 고르게 향상됐고 다른 학습 발달 상황과 생활기록 등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다자녀 가구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 제공합니다. 지급 대상은 음성군의 주소를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가운데 12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해당 가구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매월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6장씩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 의림동 성당이 충청북도 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됩니다. 의림동 성당은 지난 1965년 독일인 신부 알빈 슈미트가 지은 종교시설로 독일식 고딕 건축 양식을 반영한 내외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당시엔 보기 드문 현대적 건축물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